행운아. 왜요? 야, 지난번에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네, 감사해요. 야, 근데 너는 딱 한 가지 네가 좀 더 갖춰야 될 게 있어. 뭔데요? 유도리. 유도리. 유도리가 야,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유도리가 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오는 우리 고객들이 보면 우리가 유도리를 발휘해야 고객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대표님. 야,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너 삐졌냐? 안 삐졌다니까요. 표정이 왜 그래? 원래 이래요. 너 눈깔 돌아가는 거 말아. 아니, 원래 이래요, 눈이. 그래? 네. 야, 근데 예약 시간 넘었는데 왜 안 와? 오겠죠. 아, 야, 오늘 애 뭐야? 누구야? 이름은 강유미 씨고, 여자. 아, 여자와야? 여자? 남자 못 사귀는 사람이요. 아니, 쟤 왜 그러냐? 오늘 예민하네. 안 삐졌다, 원래 이런다고요.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예. 앉으세요. 예, 고기 앉으세요. 아, 대소씨 좀 봐. 아, 여기는 올리버고요. 여기는 제임스거든요. 제임스 올리버?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름이. 야야야.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좋아하던 사람한테 좀 차였는데요. 어머. 아, 그래서요? 그게 제가 MBTI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MBTI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MBTI 유형 어떻게 되세요? 나는 ENTP? 저는 ESTP. 아. 뭐 저는 INFP. 아, 진짜요? 저랑 같네요? 아, 진짜요? 아, 많이 힘드시겠다, 그쵸? 아니요, 괜찮은데? CFP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CFP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제 남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아, 뭘 받고 싶으신데요? 저 ESTP. 대표님, MBTI 잘 아세요? 우리 때는 혈액형이라 잘 몰라. 근데 다섯 시 딱 보면 A병 같은데? B형이에요. 정신병. 어? B형이에요. B형. 인건이 너는 내가 딱 봐도 넌 A형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면 알지. 그게 완전히 잘 삐지고 애가... 삐진다니까요. 난 죄송한데 너무 좀 환불간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혈액형은 너무 옛날에 막혀둔 거라서요. 아, 그래요? 네. MBTI가 더 정확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MBTI는 과학이에요. 네네. 그 전에 혹시 그 문어... 아니... 귀여운 인형은 왜 달고 나오신 거예요? 뭐 컨셉 이런 건가? 그런 걸 물어본 거 아니야. 그 수녀한테. 괜찮아요. 인프피들이 원래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저러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남자 꼬시는 거 별거 없어요. 남자들도 똑같거든요. 나쁜 여자를 좋아해요. 일단 ESTP는 상상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아, 네. 그럼 지금 한번 ESTP라고 생각하고 연기해보실래요? 아, 집에 존나 가고 싶다. 아니지. S는 상상하지 않아요. 아, 알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지. 뭔지 알 것 같으면 안 돼요. 이게 생각을 비워야 돼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 맞다. 인프피들이 이게 이래서 문제거든요. 생각을... 그런가? 잠깐만요. 뭐라고? 올리버? 어? 올리버가 뭐래요? 성년이라고. 성년 욕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올리버가 입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제임스는 뭐래요? 제임스요? 잠시만요. 왜 뭐래요? 병신 같은 년이라고. 아니, 자꾸 아무리 그래도 천년에 이걸 그렇게 하시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요? 제임스랑 올리버 보면 눈치 같은 거 안 보죠. 와, 소름. 말한 다음에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 돌아서면은 뒤통수가 막 간지럽고 그러죠. 네, 저 평소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적으세요. ESTP는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아, 어떻게요? 대표님이 같이 남자 역할을 좀 해줘요. 내가? 어, 닮았어요. 아, 그럼 그분 잘생겼겠네요.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편해요. 주로 어디서 만나세요? 평소에. 자,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먼저 해봐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당황하지 마시고 인사 젠틀하게 받아주세요. 아니죠. 편하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잘 지냈냐? 뭐? 잘 지냈냐? ESTP는 쫄지 않아요. 강단 있게. 그래. 야, 이거 내가 부른 설정 아니야, 이거? 네가 불렀지, 그러면. 내가 오겠다고 해서 왔냐? 어? 자, 당황하지 마시고. 아, 알겠는데, 저도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당황하지 마시고, 형님.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자기 입으로 선배 하면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왔지? 졸라 오기 싫었는데? 야, 그러면 선배 하면서 싸우지 말고 후배 하면서 부르냐? 자, 그러니까 네가 꼰대지. 제임스 뭐라고? 꼰대 새끼 상대하기 싫다고? 뭐라고? 하이파이브.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사람 기분 나쁘게. 나이 먹고 후배한테 오라가라 귀찮게 구우고. 내가 진짜 너한테 연락 올 때마다 심장부터 벌렁거려, 알아? 내 심장이 고장난 것 같다고, 새끼야. 야, 너 몇 년 데뷔냐? 몇 년도? 나 2004년 데뷔인데. 야, 나 90년 데뷔야. 근데 대표님, 자, 멘탈 잡으시고. 저 여자분이 진짜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야, 네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걔 10군데 새끼? 참나. 야, 내가 이런데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너 진짜 영광인 줄 알아. 나 112만 유튜버야. 너 몇 천이야? 너 2천이냐? 말을 너무 나와요. 심하게 하는 거. 대표님 그냥 멱살 잡아봐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할 수가 있냐고. 에? 야, 나 19,800이야. 실버 버튼도 못 단 주제에 연락하지 말라고. 실버는 급이 좀 맞아야 콜라보를 하는 거야. 알았어? 야, 나도 좀 있으면 실버 타운 가. 나랑 겸상아 영광인 줄 알아. 야, 아이 잠깐. 아, 오세요 할아버지. 야, 10분. 괜찮니? 야, 이거 뭐 다슬이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것들 진짜. 어땠어요? 되게 해소되고 해결된 느낌이 들어요. 뭐 그래도 그 정도면은 금방 적응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분 MBTI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ISTP요. 이팁?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원래 이팁들이 좀 꼬시기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그냥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어붙여요. 혹시 그러다가 혹시 또 까이면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아, 네. 계속 이러면 인프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뭐 우리 상담 시간도 다 끝났으니까 오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카페에서 아, 특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할 말 못 할 말 다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우리 둘이 했었던 네네네. 상황극. 야. 감사합니다. 아, 저도 당황했어요. 진짜 막 진짜 푸시는 것 같더라고. 아,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었다고? 다 한 말 다? 전부 다. 아, 그것도? 싹 다. 아, 씨, 좀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이제 가시는 거. 담배 피셨나봐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그래. 귀엽네. 귀엽네. 근데 그 좋아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윤균형인데요. 윤균형이요? 예. 평내동 살고.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요. 느낌이 그래서.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잘 가, 얘들아. 잘 가. 자, 우리 실버타운에서 만나요. 암만 생각해서 저 인형 떼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들어가세요, 대표님. 왜, 니네 뭐.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들어갈게요. 아, 그래. 알았어. 바람 쐬고 들어와. 네. 올라갈게. 네. 아, 혹시 아까 그 손님이 막 욕하고 그래서 기분 상한 거예요? 전남친이에요. 평내동 살고 ISTP인 윤균혁 씨. 대한민국 진짜 좋다니까. 내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 손님 저 인형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제임스랑 올리버? 저 손님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윤건 씨는 진짜 다 좋은데 유도리가 없어요. 유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유도리가 없어요. 생각도 너무 많아. 강단이 있는 거죠, 유도리가 없는 게. CFP. ESTP 했었던 상황극. 일하는 데 있어서 유도리가 좀 있어야 돼. ESTP는 상상력이 없고 공감력이 떨어지고. 와, 진짜 겁나 가고 싶다. 저녁 넘어가는데 저녁 식사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어? 이런 식으로 후배 부르냐? 아니,
조금 아까 시켰잖아. 햄버거 너 햄버거 먹고 30분 지났잖아. 야 그러면 걔네들도 다 그 업무가 미리 패티 구워놨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후배 대우하는 처사야 이게? 야 애미 원이 원래 배달 비싸. 나 택시 타고 왔다고. 누가 택시 타고 오래 너희들어? 너 차 없어? 태우러 왔어야지. 야 내가 너를 태우러 간다고? 당연하지. 야 너 몇 년 데뷔냐? 몇 년도? 나 2004년 데뷔인데? 야 나 90년 데뷔야. 근데